여기는 울릉도 최고봉 성인봉 정상입니다. 이곳 울릉도에는 독특하게 섬에서 진화한 많은 식물들이 살고 있어서 식물 연구가, 식물 애호가들이 한 번쯤은 꼭 와보려고 하는 그런 섬이기도 합니다. 울릉도는 세계 식물학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섬인데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울릉도가 우리나라의 다른 섬들과는 달리 대양섬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대양섬은 섬이 생긴 이후에 한 번도 육지와 연결이 된 적이 없는 섬을 말하는데요. 갈라파고스, 마다가스카르, 하와이 등이 그 예이고 이런 섬들에서는 식물의 진화를 연구하기에 아주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울릉도도 그런 면에서 동해바다에서 불쑥 솟아오른 이후에 한 번도 육지와 연륙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식물들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섬이라는 것이죠. 특히 울릉도에서는 특산식물들이 생겨났는데요. 그 특산식물들의 진화의 궤적들을 연구하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죠. 울릉도는 화산활동에 의해서 180만 년 전에 생겨난 이후에 한 번도 연륙된 적이 없는 대양섬입니다. 울릉도에는 약 500종 정도의 자생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나보실 식물은 섬계야광나무입니다. 세계적으로 울릉도에만 자라는 울릉도 특산식물인데요. 개체수가 많지 않고 개체수 감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고메말체나무는 육지에도 자라는 나무인데요. 말체나무에 비해서 수피가 바둑판처럼 갈라지지 않고 매끈한 게 그 특징입니다. 층층나무의 일종인데 층층나무에 비해서는 꽃이 조금 늦게 피지요. 울릉도에서 부직갱이 나물이라고 해서 나물로 재배하고 맛있는 나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식물이 섬숙부쟁입니다. 이 섬숙부쟁이는 과거에는 일본이나 러시아 동북부에 자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에서 울릉도의 환경에서 진화한 식물로 울릉도 특산식물로 새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솔송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에만 자라는 침엽수인데요. 열매와 수형 그리고 잎이 다 보기가 좋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정원수나 공원수로서 심어 가꾸기도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울릉도의 벼랑지대에 섬잣나무 등과 같이 자생하는 모습을 현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솔방울이 아래를 향해 달리는 것도 특징이죠. 섬기린초는 울릉도에만 자라는 특산식물입니다. 기린초가 울릉도에서 울릉도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해서 새로운 울릉도 특산식물로 발전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기 때문에 지피식물로서 인기가 높습니다. 섬백리향도 울릉도 환경에 적응해서 백리향이 새로운 식물로 진화한 그런 경우입니다. 육지에 있는 백리향에 비해서 잎의 너비가 좀 넓고 전체적으로 조금 큰 특징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자생지는 바위벼랑이 있는 양지바른 곳이지만 밑에서 화단에 심더라도 잘 자라기 때문에 화단에 심는 원예식물로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물론 육지에서도 잘 적응해서 자라는 식물이기도 하죠. 6월 개화기에는 많은 곤충들이 찾아와 꿀을 빱니다. 울릉국화는 울릉도에서 진화한 울릉도 특산식물인데요. 육지에 사는 산구절초와 아주 유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크고 잎이 두껍고 윤기가 나는 게 특징이고요. 울릉도의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섬초롱꽃도 육지에 자라는 초롱꽃과 아주 유사한데요. 울릉도 환경에 맞춰서 꽃 색깔도
붉은빛이 띄고 전체적으로 키가 커지는 그런 특징을 가진 식물입니다. 육지에 있는 초롱꽃이 진화해서 울릉도의 섬초롱꽃이 되었다가 볼 수 있죠. 꽃이 색깔이 붉은빛이 돌아서 진하고 많은 꽃들이 피기 때문에 원예 식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식물입니다. 어렸을 때는 잎을 나물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섬초롱꽃은 초롱꽃이 울릉도에서 진화해서 된 식물입니다. 섬댕강나무입니다. 울릉도 특산식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학자에 따라서는 털댕강나무와 같은 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털댕강나무라는 종이 세계적으로 분포지역이 아주 넓은데 울릉도의 섬댕강나무도 그 넓은 분포역 중에 한 특정한 곳에서 나타나는 변이를 가진 그런 식물로 보는 거죠.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울릉도 특산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섬버들도 울릉도 특산식물입니다. 육지에 자라는 호랑버들과 매우 유사하지만 몇몇 특징이 울릉도 환경에 맞게 변했죠. 섬바디는 산형과에 속하는 울릉도 특산식물입니다. 울릉도 저지대 바닷가에서부터 산 중턱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체가 자라고 있는데 울릉도 외에는 다른 나라에 자라지 않는 그런 울릉도 특산식물입니다. 울릉도에서는 돼지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울릉도 바닷가를 흰색으로 물들이는 꽃이지요. 울릉도에는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라고 있는데요. 후방나무는 남방계 식물을 대표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후방엿을 만들었다는 설도 있는 그런 상록 화렵수인데 울릉도 전 지역에서 드물게 볼 수 있고요. 마을 근처에는 노고수들도 몇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섬 나무딸기입니다. 육지에 자라는 산딸기나무하고 매우 유사한데 울릉도의 환경에 적응해서 가시가 없고 잎이 크게 변한 그런 식물입니다. 울릉도에는 포유동물이 없기 때문에 가시가 필요 없었겠죠. 그래서 가시가 없는 식물로 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맘때 달리는 열매는 산딸기처럼 붉게 익는데 맛이 좋습니다. 잎과 줄기에 가시가 조금 달린 섬 엉겅퀴입니다. 물 엉겅퀴라고도 하는데요. 울릉도에서는 해장 된장국으로 아주 좋은 인기가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일본에도 자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에서만 자생하고 울릉도 집집마다 한두 포기씩은 키워서 나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식물들이 여러 종류 자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섬현삼입니다. 섬현삼은 울릉도의 바닷가에 자생하는 식물인데요. 바닷가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생육환경이 굉장히 악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북부지방의 해안에 자라는 개현삼과 비슷하지만 울릉도의 독특한 환경에 적응해서 울릉도만의 특징을 가진 특산식물로 진화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 저지대에 자라는 섬괴불나무입니다. 6월 중순경에 사진처럼 빨간 열매를 익히는 그런 식물인데요. 식용할 수도 있죠. 학자에 따라서는 일본 홋카이도에 자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울릉도에서 진화한 울릉도 특산식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부 지방 등에 자라는 물행도 나무하고도 비슷한 모습을 한 식물입니다. 울릉도 성인봉에 올라가 보면 벚나무 종류 하나가 여러 곳에서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섬벚나무입니다.
울릉도 특산 식물이고요. 아마도 내륙에 드물게 자라는 산번나무에서 진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지에 자라는 다른 잔털번나무나 올번나무에 비해서 열매도 크고 꽃도 더욱 아름다운 그런 식물이죠. 최근에 울릉도에는 일본 왕번나무, 즉 소매요시노번나무가 일부 식재되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울릉산마늘입니다.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울릉도 특산 식물로 밝혀진 식물인데요. 육지에 자라는 산마늘에 비해서 잎이 훨씬 넓은 특징을 보입니다. 장아찌 등으로 이용하는 나물이기도 하죠. 바위수국은 울릉도에서 등수국과 함께 자라고 있는데요. 나무의 줄기를 감아 올라가는 덩굴성 식물입니다. 두 식물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와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울릉산마늘, 즉 명이나물과 함께 울릉도의 나물계를 대표하는 눈계승마입니다. 울릉도에서는 삼나물이라고 하죠. 어린 싹을 묵나물로 해서 나물로 먹는데 쫄깃쫄깃한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울릉도에서는 밭에서 재배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성인봉 등 산지에 자생하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눈계승마는 모두 울릉도 성인봉에 자생하는 자생개체의 모습들입니다. 눈계승마는 암포기와 수포기가 따로 있는 자웅 이주 식물입니다. 재배하는 것들은 대개 암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넓은 잎 쥐오줌풀은 육지에 자라는 쥐오줌풀이 울릉도에 정착한 이후에 울릉도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 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지의 쥐오줌풀에 비해서 훨씬 잎이 크기 때문에 넓은 잎이라는 말이 우리말 이름에 붙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숲 가장자리나 저지대 숲속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울릉도 환경에 맞춰서 쥐오줌풀에서 진화한 넓은 잎 쥐오줌풀처럼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해가는 진화의 방식을 아나제네시스, 즉 향상진화라고 합니다. 천남성과 유사한 섬남성은 울릉도 특산식물인데요. 대부분의 개체들이 잎 윗면에 하얀색 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간혹 이런 흰 무늬가 없는 개체들도 발견되기는 하지요. 열매는 가을철에 붉게 익습니다. 말오줌나무는 딱총나무의 일종입니다. 딱총나무는 변이가 매우 심한 종이에서 딱총나무 외에도 지렁쿠나무, 덧나무 이런 것들을 변종이나 하종으로 구분하는데요. 말오줌나무도 그런 하위 분류군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에만 자생하는데 딱 다른 딱총나무류에 비해서 열매가 밑으로 처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섬꼬리풀도 세계적으로 오직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울릉도 특산식물입니다. 조금은 교란이 일어난 그런 장소를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섬누르기는 울릉도 특산식물로서 세계 노르기속 식물들에 비해서 겨울철에 푸른 잎을 자랑하는 상록성 노르기 종류입니다. 잎도 크고 꽃도 큽니다. 그래서 큰 노르기라는 우리말 이름도 가진 울릉도 특산식물입니다. 섬 잣나무는 잣나무의 일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침엽수입니다. 잣나무에 비해서 잎이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홍만병초는 만병초 중에서 꽃이 약간 붉은색을 띠는 만병초인데요. 육지에 자라는 만병초들은 대개 붉은빛이 돌지 않는데 울릉도의 개체들은 대부분이 붉은빛을 띠어서 품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홍만병초는 북쪽에 고향을 둔 북방계 식물로서 상록성인 식물인데요. 두메오리나무도 북방계 식물입니다.
남한에서는 설악산 꼭대기 부근에서만 자라는데 울릉도에서는 저지대에서부터 성인봉 중간 지역까지 많은 개체들이 자라고 있고요. 설악산의 개체들에 비해서 훨씬 키가 크게 자라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콩팥 노루발도 북방계 식물이어서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자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었는데 울릉도에서는 여러 곳에서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내륙에서는 유일하게 강원도 인제군에서 자생이 확인된 식물입니다. 잎의 모양이 둥글고 크기가 작아서 노루발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꽃의 수도 훨씬 작지요. 성인봉 정상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주변에도 자라고 있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지요. 울릉도에는 노루발 속 식물로서 콩팥 노루발 외에 매화 노루발 그리고 그냥 노루발이 자라고 있습니다. 너도밤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울릉도에서만 자라고 있는데요. 학자에 따라서는 일본 등지에 자라는 것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진 울릉도 특산종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인봉 원시림을 구상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고요. 키가 20m까지 높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울릉도 숲속에 자라는 섬알날입니다. 울릉도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식물은 러시아라든가 러시아 극동지방이라든가 일본 북부지방에 일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리분지라는 지명이 이 섬말라리가 분지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울릉도 특산나무인 섬단풍나무는 내륙의 당단풍나무와 유사하지만 잎이 더욱 크고 열매도 크기가 큰 특징을 가진 식물입니다. 울릉도의 숲속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난티나무는 잎의 끝부분이 특이하게 생겼죠. 내륙의 높은 산에도 드물게 볼 수 있는 식물이지만 그리 흔하지 않은데 울릉도 숲속에서는 매우 흔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숲피는 너덜너덜하게 벗겨지는 그런 특징을 가진 식물입니다. 섬피나무는 울릉도 특산의 큰 키나무입니다. 꽃이 많이 피어서 거기에 꿀이 많기 때문에 벌들이 많이 모이는 밀원 식물이기도 한데요. 이 식물도 육지에 자라는 어떤 피나무 종이 울릉도에 정착한 이후에 울릉도 환경에 맞춰서 진화해서 울릉도 특산나무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육지의 피나무 종류들 중에서 피나무와 유사한 종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산고로쇠 나무는 섬단풍나무와 함께 단풍나무 속에 속하는 식물인데 육지의 고로쇠 나무가 울릉도에 정착한 이후에 울릉도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매우 크게 자라는 나무이며 성인봉 원시림을 구상하는 한 종류입니다. 최근에는 육지에서 고로쇠 나무의 수액을 봄에 채취하는 것처럼 울릉도에서도 이 우산고로쇠 나무의 수액을 채취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왕호장근은 육지에서 볼 수 있는 감절대나 제주도의 호장근에 비해서 키가 훨씬 크게 자라는 북방계 식물입니다. 사할린이나 홋카이도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울릉도에서만 자랍니다. 나무가 아니라 풀이지만 키가 잘 자란 것은 5m에 이를 정도로 높게 자랍니다. 큰 두루미꽃은 북방계 식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에만 자생합니다. 설악산에서도 일부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울릉도에서처럼 흔하지는 않겠죠.
울릉도에서는 매우 흔하게 숲속에서 무리를 지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꽃은 이른 봄에 피고 열매는 붉은색으로 여름에 익는 식물입니다. 무리를 지어 자라는 큰 두루미꽃이 4월에 꽃을 피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꽃 하나하나는 그리 이쁘다고 할 수 없지만 무리를 지어 하얀 촛대처럼 꽃을 피운 모습을 보면 울릉도 식물상이 신비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헐떡이 풀은 헐떡이 약풀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본에도 분포하는 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성인봉 숲속에 자라고 있는 모습을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봄철에 흰 꽃이 핍니다. 울릉도는 양치식물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남방계 양치식물, 북방계 양치식물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고요. 또 일색 고사리처럼 굉장히 큰 군락을 이루고 자라는 고사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 고사리들 중에서도 일색 고사리는 울릉도 성인봉 숲속에 숲 바닥을 거의 가득 메울 정도로 자라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울릉도 산지 높은 곳에 자상하는 우산 마금목입니다. 근래에는 도로 변에도 많은 개체들을 가로수로 심었죠. 최근까지 이 우산 마가목은 육지에 자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었지만 연구에서 울릉도에서 독특하게 진화한 새로운 종이라는 것이 드러난 식물이기도 합니다. 2022년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가 관찰한 식물들을 중심으로 울릉도의 식물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도 식물의 특성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울릉도에는 앞에 설명한 많은 식물들처럼 울릉도 특산 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섬계야광나무, 섬괴불나무, 섬노루기, 섬바디, 섬시오, 섬쑥구쟁이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울릉도에만 자라는 특산 식물이고요. 그리고 울릉도의 식물들은 잎과 꽃이 대형인 게 많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왕호장근, 왕메발톱나무, 넓은잎 쥐오줌풀, 왕해국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울릉도에는 남방계 식물들도 많고 북방계 식물들도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남방계 식물로는 굴거리나무, 동백나무, 후방나무, 사철란, 털모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북방계 식물로는 두메오리나무, 만병초, 주름재미난, 콩팥, 노루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의 식물들은 개체수가 많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윤판나물 아재비라든가 너도밤나무, 우산고로새, 난티나무 같은 종류들은 육지에서는 개체수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은데 울릉도에는 아주 많은 개체들이 자란다는 게 특징이죠. 울릉도 식물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울릉도 식물 탐사에 나가면 식물들이 좋을 뿐만 아니라 멋진 풍광 그리고 산나물, 해산물 같은 좋은 먹거리들도 많습니다. 한번 울릉도 꽃산행에 나서서 울릉도의 많은 특산 식물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울릉도에는 우리의 보살핌을 기다리는 많은 자생식물들이 있습니다.